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김지선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로 갔습니다. 오,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고? 반가워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작년에 퇴직을 하고 쉬고 계신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지저지게 가난해서 쌀밥은 구경도 못했었지.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은퇴하기까지 아주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봤다고. 너무 말씀이 길어지셔서 살짝 딴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봤어. 이건 요거는 뭘까? 헤이 타일러 알려줄까죠? 그쵸? 아, 달리 알려줄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너 길치지? 그치? 맞지? Aren't you? You are not bad direction, are you? Yeah. Yeah, 그렇게 우리가 또 배웠던 것도 복습하네요. 2061번님이 친오빠랑 출근을 같이 하는데 매일 철파임을 들으면서 타일러 칭찬을 늘어지게 합니다.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며 훌륭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요. 저도 인정. 타일러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사실 타일러 이제 한국말 잘한다는 칭찬은 너무너무 많이 듣죠? 종종 듣죠. 예. 반대로 아니면 타일러 한국말 말고 다른 칭찬 있나요? 타일러한테 듣는 칭찬 잘 없어요. 의외로 그거 빼고는 잘 웃는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아니면 진짜 그럼 칭찬 듣고 싶은 거? 사실 저는 칭찬 문화가 좀 어색해요. 서양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예,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또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표현 돌아와서 타일러.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봤었는데 야, 요거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I went through everything. 근데 요거는 겪다 같은 어감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하죠. 인생의 단맛, 쓴맛. 단맛, 네. 쓴맛을 넣어줘야죠. My life is sweet sorrow. Sweet sorrow. Sweet, 달다. Sorrow, 단맛, 쓴맛. 다 봤더니 깜깜. Sour 아니면 sorrow. 뭐지? 저는 sorrow 들었거든요. Sorrow 할게요. Sweet sorrow. Sorrow? Yeah. My life was sweet and sorrow. 네. 이거 어때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Sweet sorrow가 연애하는데 아니면 짝사랑하는데 그게 감정이 똑같이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느끼는 한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봤다. 영어 표현 네. 궁금하시죠?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I've had ups and downs. One more time, please. I've had ups and downs. I've had ups and downs. Ups and down. Up and down이 나오네요. Up and down. 네네. 오. 네. To have ups and downs. S를 붙여서 하면 자, 올라가는 경험, 내려가는 경험. 을 말하는 거예요. S가 붙으면서 위아래 다 경험을 한 거군요. 그렇죠. 업스 앤 다운스. 네.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I've had ups and downs 라고 말하면 저는 살면서 뭐 in life I've had ups and downs I've had ups and downs in life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우리 보통 뭐 인생 참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냥 뭐 좋았던 것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왠지 저는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조금 더 약간 힘든 부분이 부각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to have ups and downs 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이 있다는 거가 조금 내포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ups and downs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새로운 회사에서 다니시는 거 어떠세요? It's okay. It has its ups and downs. 거기서 다니는 것이 자기 나름의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다 있다. 장단점 다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에도 이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김지선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